뭐 윤 총장이 굉장히 특수부의 적통이잖아요. 그렇죠. 진짜 중수부 뭐 대검 중수부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요직이란 요직은 다 깨차던 사람인데 그래서 2010년에 대검 중수부 과장,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. 특수부 부장이었어 그때. 예. 응. 뭐 특수부 부장일 때 이제 이게 덮여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렇게 덮으면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지금 왜냐면 2011년서부터 따지면 공소시효가 10년인가 그렇대요. 그래서 그게 지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던 사람이 IP를 공유해서 막 썼어. 같은 IP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 사무실에서 옆에서 이옆 컴퓨터로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IP가 공유됐다는 건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 2012년 당시에도 그 주가 조작이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계속 이어지고 또뭐 최은수는 뭐 최은수 김건희는 그 전에 뭐 탈퇴를 했더라도 또 다시 계속 그 남아있던 조직들 공범끼리 이루어지고 있었으면은 그 공범들의 행위의 종료 시점을 그렇죠.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. 아, 그게 포괄일제군요. 예.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A가 B, C, D, E랑 공모를 다 했다고 치자. 응? E가 맨 늦게까지 이 직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B, C, D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전체를 한 사건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다 남아있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. 예. 이게 이게 왜냐면 계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. 한 회사에 주식을 놓고 그렇죠. 아니면 뭐 사람을 칼로 푹 찔러 죽인 것은 한날 한시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행위가 끝난 마지막 시점에 그 공범,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의사 연락을 하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든 그 사람의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뭐 10년을 본다는 거죠.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사기에서 설계를 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범이니까 공범들이 서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. 전체 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같은 건이다 이거지. 그렇죠. 이렇게 B, C, D는 서로 모르고 서로 연락한 적 없어도 그렇죠. A하고 다 연결이 되면 하나의 범죄 단체잖아요. 그렇죠. 네. 범죄 단체인 거야. 범죄 이게. 단체니까. 그게 포괄일죄라는 거야.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그렇게 주식 갖고 장난을 마지막에 2012년에 안 쳤으면 다 살아나는 건데 얘가 마지막에 침으로써 함께 걸려들 공소시효가 확보됐다. 윤 총장이 어제 출정식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건이 묻힐 텐데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수사하시겠어요. 그렇게 너무 보시는군요. 못하셔가지고. 지금 이 노컷뉴스의 이 기사는 그 주가 조작 의혹에 A씨가 주도한 유상 증자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설명인데요.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의혹들이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. 제가 노컷뉴스의 이 기사를 쓴이 탐사 보도팀이 있거든요. 이 탐사 보도팀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 오실 수 있으면 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이 유법천지 시간에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 해설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